도시락 먹는지 맛있어요. 오랜만에 보이는 오늘 키키지라뇨 스티커부터 리페임. 맛있다. 냠냠. 아니 밀크 들었을 것 같았는데 진짜 밀크 들었네. 네, 맛있어. 이것이랑 초콜릿 만나서 되게 맛있어. 어? 발렌타인 되게 좋은데? 캐릭터도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마음에 들어. 뭘 할까 하다가 내 눈 모양 같고 웃고 있으면 옷 입히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안 웃고 있는 모양이 좀 짜증 같지만 천원에 쿠폰이 있거든요. 천원 그 할인 쿠폰이. 근데 이걸로 천원이라면 2년이 천원이더라고. 3천원 이상할 줄 알았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쿠폰으로 바꿔가지고 짜로 2년 하나 얻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웃는 걸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아니야, 웃는 거는 맞네. 워낙에 귀엽긴 해. 아쉽네. 나 웃는 거는 나중에 바뀌었겠어. 노래 부를 때는 그거 아쉽지만 노래는 괜찮아. 아, 이런 얘기 이렇게 안 끝. 꼬이는 피카츄 살라 했는데 저것만 남았어. 아, 애기가 단발의 차이로 단발의 차이로 바로 안쪽에 있는 애가 산다 그래갖고 쳤어요. 아, 씨, 두 개. 두 마리 갖고 싶었는데, 씨, 쟤는 욕심부려갖고. 딱, 잠깐, 케이크 먹을 때 나올걸. 사람들끼리 케이크 먹고, 뭐, 카페에서 스타벅스 사갖고 먹는다 그래갖고. 그때, 나와서 잠깐 사고 들어갈걸. 아쉽다. 진짜 아까워. 아, 놓쳤어. 마음이 아프다. 미쳐갖고 슬프네. 천원짜리라도 피카츄는 하나 더 사고 싶어.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기겠죠? 내 운명이 아니었나 봐. 사기 살 수가 없다니 슬프다. 다시 회사나 들어갈까? 어차피 이거 살라고 나온 건데. 그래도 켜라네. 분홍은 샀어요. 저번에 이거 안 했던 거 요거 요 디자인. 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얘 다 샀죠? 귀여운 스티커 붙어있네. 다 떨어졌네. 아, 진짜 아쉽다. 마음이 아프다. 놓친 게 너무 분하다. 애기, 젠장. 귀여워. 귀여워. 스티커 블레나. 메모패드. 이런 거 좋아해. 아니요, 이거. 예쁜. 귀여워. 네. 아쉽다. 날씨 옷 입은 거라도 사고 싶은데 팔다리가 없어. 진짜 별로야. 젠장. 젠장. 와, 빨린 거 아니지? 다 하시네. 와, 시간 빠르다. 생각해 보면 천원짜리로 그래도 바꿔갖고 혼자로 하나 얻긴 했으니까 뭘로 만족해야 하나? 집에 인형이 많기는 하세요. 아, 내가 웃고 있는 거 별로라니. 후회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거. 에이씨. 제가 집에 왔습니다. 저의 비싼 버즈 에어컨. 꺼내고. 이거 회사에서 스타벅스에서 산 디저트 남은 거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제 디저트로 먹을 거고요. 자바치풀 앞에 스타벅스 거. 그 다음에 얘는 녹차예요. 목말라서 갖고 왔고요. 이거 재활용돈 갖고 왔으니까 재활용할 것도 있고 인형도 도착을 했는데 옷도 입혀줄 건데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리뷰 영상을 올리기에는 건강해지면 올리려고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다. 그때 계약을 하나 했는데 아침에 하나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바로 처리 안 하겠대요. 아니 지가 하겠다 하겠다 하니까 기분 되게 안 좋았었는데
어제 6시에 연락 달라고 한 분 때문에 늦게 늦게 퇴근했었잖아요. 근데 늦게 퇴근했는데 깨끗이 닦았어요. 늦게 퇴근했는데 근데 그분 전화 안 받으셨다. 오늘 받았거든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퇴가 좀 시켰는데 그분도 했어요. 하루에 2개 정도 계약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 좀 낫다. 그래서 피곤하고 아프게 사는데 계약도 잘 돼가지고 좀 좋아요. 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어쩔지 모르죠. 어쨌든 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출근하는 것도 고된 일이에요. 저한테는 요새 너무 힘들어. 근데 인형 받아서 행복하고 피카츄 인형 애한테 좀 양보한 느낌. 애기한테 오늘 천원짜리 하나 파간다고 해가지고 못 얻었는데 웃고 있는 거 제가 또 나중에 따로 사면 되는 거니까 그거야 뭐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근데 좀 아깝긴 아쉽긴 하더라고. 아, 마음이 아깝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않아. 마음도 아깝지 않고. 근데 이제 좀 기회 좋은 기회로 줘서 아깝다 아쉽다 이런 느낌. 어쨌든 제가 집에 오니까 밥을 안 먹었는데 지금 기운도 없고 힘들어가지고 좀 쉬다가 밥 먹고 누워서 쉬다가 자야겠어요. 너무 힘들다 오늘 하루도. 제가 몸이 아파서 제가 정말 마음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고 사주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19,500원이라 비쌌을 텐데 이 돈으로 자기 맛있는 거 사먹지 바보 싶으면서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죽여왔는데요. 닭죽도 있네요. 아 맛있겠다. 이거 어지러워. 시켜도 시켜줬는데 배달 음식이라 돈이 많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 몸도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죠. 아 너무 어지러웠어. 딱 일어났는데 휘청하면서 머리가 막 어지러워. 맛있게 먹을게. 몸이 진짜 안 좋으면 요양도 하고 필요한가 봐. 낙지김치 주기로 맛있겠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회사에 가져가서 아 숟가락이다. 나머지 회사에 가져가서 먹을 밥 먹고 쉬어야지. 맛있겠다. 아 머리 아파. 도시락도 싸가고 내일도 죽도 먹어야지. 낙지 김치죽 그다음에 묵국 김치 고기 쌈장 낙지 젓인가? 그래서 맛있게 먹을게요. 쭈꾸미처럼 들어가 있어. 쭈꾸미 김치찌면 김치죽이었나? 김치 맛있다. 제가 원래 전복죽 좋아하고 김치 들어간 죽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맛있네요. 몸이 요양한다 생각하고 천천히 좀 먹을게요. 맛있긴 맛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